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예언된 말씀으로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에 대해 전하는 바울.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41절 말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하신 말씀과 또 다른 시편에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죽어 그의 조상들 곁에 묻혀서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분은 썩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예언자들의 말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죽어 없어져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하겠다. 누가 그 일을 설명해 주어도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예언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율법으로 이루지 못하는 의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에 대해 증거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온 우주와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오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성취하시고 아무런 값없이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돌아갈 본향을 기억하여 악을 선으로 이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